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과분할 정도로 잘 된 거죠. 그동안 참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죠. 네. 오늘 조선일보의 강경희 논술위원이 재미나는 글을 썼네요. 난방비 폭탄이 일깨워주는 한국 경제의 숙명.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겨울이 아주 춥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도 난방비 부담이 큰 나라죠. 그리고 또 뭐 공장들이 대부분 산업용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좀 중후 장대형 산업들이 대부분 그걸 하고 있죠. 작년에 무역 적자가 472억 달러인데 중동 4개국에서 원유를 수입하거나 LNG를 수입하는 데 쓴 적자 폭이 762억 달러인 거죠. 여기 여러분들 옛날 기사를 한번 소개하는데요. 수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격증을 거듭하고 있다. 올 들어 9월 말 현재로 수출은 34억 불인데 수입은 50억 불이다. 무역 적자 16억 불이다. 이 9개월 동안 수입은 작년 말에 비해 70% 늘었고 그 적자는 한 해 동안에 60%나 부푼 것이다. 여러분 이 기사가 1974년 11월 1일자 조선일보 사설 내용이라고 합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은 무엇이든 아껴야 되는 나라죠. 모든 자원을 대부분 다 수입하고 사용하니까. 무역수지 흑자가 뭐 여러분들 그냥 좀 자리를 잡은 것이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난방비 폭탄에 50년 전에 오일 쇼크가 떠오른다. 경제부 규모가 100배 정도 커졌지만 구조적으로 한국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작년에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르타르, 쿠웨이트 4국에 대한 무역 적자만 1년 전보다도 76% 늘어서 762억 달러다. 전체 무역 적자보다도 많다. 그런데 이러면 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가격이 좀 올랐겠죠. 오일머니 덕에 중동 경제는 끓고 있다. 뭐 바위를 끝없이 밀어올리야 시시포스의 신화 비슷하다. 계속 뭐죠 흑자를 남기고 네, 가져온 자원은 잘 아껴 써야 남한께 여러분들 손을 내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이 나라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 나라 일을 맡으면은 에너지 절감을 위한 큰 캠페인 같은 걸 벌릴 것 같아요. 국민들 함께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네. 그렇게 해서 1억 불, 2억 불 절약하는 것이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절약하면 그만큼 남지 않습니까? 에너지 수입은. 작년에 사우디아라비아인데 1년분도 76% 이게 가격 인상분도 있고 그다음 자연적으로 사용량이 늘어난 것도 있겠죠. 762억 불입니다. 1월만 에너지 수입액이 2021년도 같은 기간 대비 2.2배 이상 증가했다. 아마 추위가 좀 강해진 탓도 있지만 2.2배까지 증가한 건 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2021년도 1월 달에 비해 가지고 2.2배가 늘어난 겁니다. 에너지 사용량이. 그럼 이게 뭔가 이렇게 절감해야 될 여지가 많다는 거죠. 아주 문제가 많은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 문화에서는 미래를 항상 걱정하고 대비하고 이런 것이 조금 우리가 조금 약하죠, 그죠? 예, 기업 하시는 분들 빼고 공동체 차원에서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당장 여러분 에너지 수입 비용이라는 것은 그냥 바로 절감하면 그대로 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탈원전 해가지고 뭐죠?
원전을 풀 가동을 못하게끔 만들었으니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이 칼럼은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국 경제는 숙명처럼 수입을 해서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입의 가운데서 압도적인 게 이런 뭡니까? 에너지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걸 줄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 뭐 긴장감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참 뭐 다들 뭐 이런 분들 다 봉급쟁이로 오래 하신 분들이잖아요. 버튼 누르면 돈이 나오는 줄 알 겁니다. 버튼 나오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펑펑 써야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당장 중앙일보의 일면 사슬이 에너지 고물가 시대의 기본은 절약이다. 1인당 전력 소비가 세계 3위입니다. 3위. 이게 참 뭐 그냥 우리가 참 좀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될, 절약하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에너지를 그렇게 소비를 많이 하고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그렇게 소비를 하고 이런 것이 한국인의 숙명이나 한국 경제의 숙명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